아니 골다공증 아니야? 진짜로? 아 그때? 네. 근데 그건 나이 먹어서니까 조심하라 이거야. 동거는 얘기해도 되는데. 좋아요? 저는 이제 갑자기 네모 한 거는요. 제가 대학교 와서 1학년 때부터 저걸 이제 훈련 삼아서 그냥 선에 자유롭게 돌릴 수 있는 연습을 하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던 그런 거였는데 이제 좀 정신이 상태가 안 좋을 때 좀 마음이 좀 불안한데 저거를 이제 강박적으로 할 때도 꽤 있었어요. 저거는 현재를 의미하는 건가요? 현재의 어떤 시공간을 의미하는 건가요? 시공간이라기보다는 아직도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대놓고 얘기하기는 많이 어려운 그 서 있는 거? 걷는 거? 이거를 해보려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태어났을 때 태아들이 어떻게 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다 같이 이렇게 좀 앉아볼까요? 편하게 받아들여서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태아들이 그 웅크려 있다가 태어나서 점점 일어나서 쓰게 되잖아요. 그게 성장의 과정이고 그래서 다 쓰고 난 다음에 저희가 또다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서 웅크린 자세가 돼버려요. 할머니들 꼬부러지고 저희 할머니께서 95세에 돌아가셨는데 허리가 많이 꼬부러지신 상태였는데 나중에 주무시다 돌아가실 때 이렇게 웅크리고 주무시고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어깨 넓이 쪽으로 더 벌리시고 자기 발바닥을 한번 느껴보세요. 발바닥을 느끼시면서 자기 중심이 어느 쪽으로 쏠려 있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뒤꿈치에 있는지, 엄지발가락에 있는지, 새끼발가락과 날 쪽에 있는지, 자기 그 중심이 어느 쪽에 있는지 그냥 편하게 서서 있지. 저희가 봤던 영상에서는 천이나 악기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악기도 악사 한 사람만 따지고 바이올린 하나만 했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다른 플레이백에서는 이런 천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이게 어떤 공간이 되기도 하고 어떤 관계의 어떤 갈등 요소가 되기도 하고 이 천 활용을 굉장히 이걸 이용해서 천이랑 이런 악기를 이용해서 저희가 장면을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장면을 많이 만들 수는 없을 것 같고 저희가 사진을 이렇게 딱 사진을 보면 사진을 생각하면 그 어떤 시공간 안에 어떤 정제되어 있는 어떤 요소들이 있잖아요. 사진 안에서 이 장면 선생님들이 지난주에 설명을 해주셨어요.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그 중에 있는 장면을 한 사람당 두 개의 장면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두 개의 장면을 만드는데 사진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정지되어 있는 어떤 걸 만드는데 나를 포함해서 주인공은 내가 하고 나머지 사람들을 어떤 인물이나 혹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공간을 표현하기 위해서 천이나 이런 거 사용할 수도 있고 나무로 선생님을 나무로 사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사진 장면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그리고 각각에게 대사를 하나씩 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무에게 이런 대사를 해. 나는 이런 대사를 할 거야. 그리고 그 장면을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장면을 만들 건지 어떤 사람을 이용해서 어떤 장면을 만들 건지 잠깐 구상을 좀. 아파트 저기 있는 쌍용 아파트 쌍용 아파트 욕하는 것 같아. 이거는 학교를 그린 거예요. 태평중학교? 아니 성남서초등학교를 그린 건데. 아 성남서초등학교. 왜? 계단을 좀 안 그렸어요. 그냥 학교만 그린 거여서. 이거는 태평산. 저기 그 아래 내려가다 보면은 저기 철판으로 된 집이 있는데 그거 예전에 봤던 거 기억나서. 철판으로 된 집이요?
네, 그 옆에 바로 옆에 있어요. 바로 옆에. 그래서 일단 길 건너 있는 길 건너 있는 집. 네, 바로. 맞아요. 거기 이렇게 아래 봤을 때 어, 돈가스 옆에 아래 고집이구나. 그리고 이 학교를 그린 이유는 제가 학교 다녔을 때 저는 아파트 안 살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약간 아파트 사는 애들이랑 주택가 사는 애들이랑 약간 뭐라 해야 되죠? 이쪽에서 좀 아래로 본다 해야 되나?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당시 제가 느끼기엔 그랬고 왜 나는 쟤네들과 좀 달라야 되지?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왜 돈 때문에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뭐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봤어요. 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작년에 한 사람씩 만들어 볼 건데요. 지금부터 한 5분 정도 내가 어떻게 만들 건지 생각하시고요. 순서를 정할 5분 뒤에 순서를 정확해요. 내가 이 장면을 하나의 장면을 표현할 거예요. 사진처럼 거기에는 내가 등장을 할 거고요. 내가 등장할 거고 내가 아닌 다른 인물들이 등장할 수 있어요. 혹은 인물이 아니라 어떤 건물도 사람을 표현해서 등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대사 하나씩 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의 장면을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대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사를 하나 해주세요. 혹시 없으면 안 하셔도 되고요. 소리여도 되고요. 이 대사라는 게 꼭 언어일 수도 있고요. 소리 은양일 수도 있어요. 어렸을 때 혼자 공주놀이를 잘했던 것 같아요. 혼자 공주놀이하고 혼자 땅 따먹기 하면서 그것을 외로웠어요. 제가 이제 오빠 생각하면서 좀 많이 울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빠가 있었던 건 아닌데 그게 이제 그 외로움의 어떤 그 노래의 감성과 저하고 좀 잘 매칭이 됐어요. 우리 세아 씨가 그림이 네. 그림을 활용할 거예요. 네, 그림 활용할 거예요. 네. 네. 그림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일이 나올 거예요. 네. 아니, 이 그림 속에 들어갔다가 일로 나온다고. 오, 네. 네. 이제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대사를 하면 네. 세아 씨는 자꾸 이제 헤매는 듯한 표정을 지어야 돼. 아, 그러면 역할이 뭘까요? 그 선생님 역할에 대한 그림자 심리, 같은 역할이 그림자, 되는 거지. 그림자고 그 심리적인 걸 표현하는 거. 실질적인 거지. 실질적인 걸 표현하는. 내가 네. 지금 여기를 어딘가를 지금 들어가 가고 있는 거야. 가는데 네. 어, 막 지금 빛도 없고, 아, 어? 빛도 없고. 아, 정말 내가 어딘가를 가는데 내가 그 비상구라도 찾았다면 문고리를 열고 네. 뛰쳐 나가고 싶은 거야. 나가야 돼. 나가는 건 이제 지금 어딘가를 찾아놨어요. 네, 그 모습 그대로. 뒤돌아서 때 우리를 보면서 찾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서. 아, 영호씨요. 내 모양을, 내 모양을 이쪽으로 보라서. 자신의 모양을 우리에게 보여야 돼. 이제 어딘가를 찾는 거예요. 찾다가. 튀어나와야지, 이제. 발견했다고 생각해요. 문이 환한 빛이 들어오는 문을 지금 찾았어요. 문이 열렸어요. 나오세요. 제 부탁해 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보여주세요. 네. 태아 씨도 나가셨어요. 와. 다 걱정이 되세요. 아직 못 나오겠대요. 태아 씨는. 선생님이 그럼 그거를 한번 네. 보여주시면 네, 저희가 시작합니다. 저희가 이거를 흔들까요? 태아 네, 씨가 흔들어 주시면 네. 그 느낌이 그 음향을 살짝 주는 거예요. 살짝 그럼 내가 이제 아십니까? 그 음향 따라서 할 테니까. 네. 대사도 한번 해주세요, 선생님. 아, 태양... 그림 때문에 내가 매료가 돼가지고 매료돼서 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분을 지정해 주세요. 어떤 분은? 자, 와, 아카시아. 내가 있었습니다. 있어야 제가 나무가 돼. 낮에까지 놀다가 이제 밤이 됐어요. 네, 밤이 됐어요. 낮에 넘은 반달은 하얀 반달은 늦게까지 놀고 싶은데 이제 밤이 되니까 들어가야 돼요, 제가.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집에 자기 싫어. 영희야 밥 먹기 들어와. 그러면 제가 되게 네. 영희야 밥 먹기 들어와. 더 놀았으면 좋겠는데. 더 영희야 얼른 들어와라. 아, 더 놀고 싶어요. 영희야 늦었다. 조금만 더 놀고 가자. 그래. 그런 마음이었어요. 네. 이거는 영국에서 온 거야. 이거 한 자루에 한 4천 원 하나? 이건 어디서 만들었어? 내 건 메이드 인 코리아야. 문방구제 200원짜리야. 멀리 있고 끝났습니다. 엄마? 아니요. 누나. 누나. 누나 하실 거예요. 누나. 누나. 아니, 누나 하실 누나? 거예요. 누나. 네. 엄마 하실 거예요. 엄마. 엄마. 네. 그리고 아이. 아이. 그 아이. 선생님. 아들. 네, 아들. 그 자세 잡아주세요. 네, 엄마의 아들입니다. 네. 네. 엄마는 여기 앉아계시고요. 어머니가 네. 뭘 했냐면 전을 부치고 계셨어요. 아, 손님들한테 준 전. 아, 이쪽 이쪽. 아, 전 붙여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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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그 전을 주셨어. 실제 아, 떡 말린 건데 네. 떡이 딱딱한 거는 모르고 네. 아 저건 말랑말랑하고 맛있어 보여서 하얀 떡이니까 네. 긴 떡이니까 네. 말아놓은 거. 여기가 항아리 아니에요? 여기 항아리 하나 있다고 하면 안 돼요. 그거를 처음에 쳐다보다가 이렇게 한 손으로 안다니까 두 손으로 안다니까 한 손으로 하다가 내 몸이 조금 더 이제 집어넣은 거지. 시작. 아유 우리 강아지 맛있는 잠 붙여줘야지. 예. 아이고 맛있게도 잘 먹네. 하나 더 먹을래? 예. 네. 아이고 더 구워야 돼. 네. 떡을 먹고 싶다. 떡이 먹고 싶어. 어우, 다치를 하나 와. 아, 다시. 무슨, 아이고, 이게 항아리가 왜 이렇게 높은 거냐, 이게. 떡이 짧은 거야. 항아리가 높은 거야. 내가 짧은 거야. 아우, 아우, 아, 들어가 버렸어요, 항아리로. 아이고, 항아리로 들어갔어요. 나 꺼내주세요, 네이로. 누나. 네이로. 누나 나 꺼내줘요. 네이로. 꺼내달라니까.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났어요. 날은 어두워졌고. 다시 문소리가 났습니다. 아, 들어오는 소리가 누나 기침 소리가 나네. 누나 기침. 아, 누나 나 꺼내주세요. 나 이 항아리 여기. 어디냐고요? 여기 항아리 여기 이쪽에. 아이고 나 왜 들어갔는지 누나 한번 해보셨어요. 느낌이 어땠는지 여러 표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어떤 게 상상됐는지 좀 간단하게 나눠. 그런 게 좀 있어요. 저는 원래 그런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거를 안 좋아해요. 특히 저런 거는 이제 형태가 추상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좀 저는 그리는데 올랐으면 좋겠다 싶은 게 좀 컸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그 뭐지? 짬에서 나온 바이브? 이런 게 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예리하시잖아요. 그래서 보시고 막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제 난 치부를 들킨 느낌이어가지고 보통 그런 상황이 오면 제가 좀 곤란한 상황이 올 수도 있어가지고 근데 이런 거를 이겨내야지 이제 앞으로 나간다는 걸 아는데 저는 아까 빛을 못 찾겠다고 했잖아요. 네네. 전 아직 못 찾겠어요. 근데 그게 되게 솔직한 것 같아요. 우리 그룹 안에서는 솔직하게 그 느낌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선생님도 뭔가 저기서 교선생님 세아 씨의 욕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이 나의 선택, 그러니까 나의 선택일지 그 사람의 선택은 아니거든요. 제가 어떤 그림을 그렸을 때 거기서 누군가 슬픔을 발견한다면 그거는 그림 그린 사람의 슬픔이 아니라 그 슬픔을 발견한 사람 거예요. 그러니까 세아 쌤이
내 걸 발견하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부 선생님의 욕망이 그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무언가를 했을 때 그게 나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좀 분리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편하게 난 하고 싶지 않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되게 솔직하게 잘 얘기해 줘서 너무 감사해요.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그때 순간에 헤어나오질 못하는구나. 그게 자꾸 내가 이제 말로 유도를 한 건데 아 그래도 못 나오더라고. 그래서 엄청나게 이 영감이 이 몰이가 되면 집중력이 대단하고 어떤 마음이기도 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것을 분석해내면서 내가 빠져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나 오늘 너무너무 좋은 그 감상을 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나는 때 다른 사람 거에 대한 것보다는 내 거, 내가 그것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무언가 끌렸다면 그건 나의 것이 거기에 투사되기 때문이니까 구 선생님이 발표해 주신 것처럼 나를 중심으로 내가 어땠는지, 내가 저 그림을 어떻게 호흡했는지, 그걸 만났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어떤 그 시절로 돌아가서 다시 지금의 현재 지금의 나로 또 그거를 표현을 할 수 있는 다중한테 여러 사람들 앞에서 표현을 하는 그 과정이 되게 흥미롭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좀 마음이 침잠되면서도 좀 약간 조금 들 때는 기분 좋은 어떤 흥분? 이게 방향자에게 되게 좋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저기 연극의 묘미 같고 자기도 모르게 안에서 분출되는 여러 가지들이 내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국 선생님 그게 너무나 감명 깊게 들었는데 왜 표현을 안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까 하신 대로 저도 그냥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장면만 열어드렸을 뿐인데 그 자세한 얘기들을 막 이렇게 자세하게 쏟아져 내주시니까 저도 너무 보기 재밌었고 예.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도 좋고 하는 사람도 좋고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짧은 시간에도 이렇게 아까 표현해 주신 게 너무 간결하고 명료하게 장면을 이렇게 딱 표현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저도 깜짝 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왜 그거에 깜짝 놀랐냐라고 생각했을 때 자기가 어떻게 생각했던 어떤 아픔, 외로움 이런 것들을 그냥 툭 털어서 낼 수 있다는 게 용기가 필요하고 나는 그런 용기가 있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내 것을 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그림에서 내 감성을 이렇게 만나는 거 그것도 되게 좀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분야예요. 유리쌤도 구 선생님 걸 선택했지만 구 선생님 것을 뭐 해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유리 선생님의 어떤 느낌? 그게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나지는 것도 참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을까? 빠졌을 때 그런 느낌이었을까? 그런 느낌도 들었고 그래서 제가 제 거를 표현할 때는 그게 실제 약간 있었던 대사를 조금 좀 바꿔서 표현한 거거든요. 그 당시에도 약간 연필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그때 느꼈던 감정 이런 것들을 다시 느낄 수 있었고 그 감정이 똑같아요? 아니면 지금 좀 달라요? 그때 당시에는 그 감정이 뭔지를 형용할 수 없었어요. 그냥 화만 났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좀 열등감 이런 거죠. 그냥 지금은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데 그때 당시에 그런 느낌을 다시 받았던 것 같아요. 이제 분위기? 학창시절도 생각나고 그랬어요. 바람이 느껴졌어요. 바람. 그러니까 어렸을 때 따뜻했었고 그런 건 참 좋긴 한데 사실은 세상에는 따뜻한 바람만 있는 게 아니라 안 좋은 바람도 있고 강한 바람도 있고 뭐 습한 바람도 있고 그런 거를 내가 제대로 못 느끼고 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못 느낀 게 그러면 안 느끼려고 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외면하고, 외면하고 싶었구나. 그래서 그게 약간 호흡이 짧았다고 느끼셨는군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작업을 하나 할 건데요.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텍스트를 만드는 게 저희 목표예요. 이런 작업들을 해서 짧은 텍스트를 만들 건데 그 작업의 하나로 지금 작업을 할 건데 이렇게 할 거예요. 나에게 뭐뭐란 무엇이다. 예를 들어서 나에게 마을이란 뭐뭐시다 라고 하는 첫 구절로 글을 쓰실 수 있어요. 일종의 독백일 수 있고요. 나에게
뭐 골목이란 몸이란 할 수도 있고 나에게 뭐 삶이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꿈이란 희망이란 그 뭐뭐란 뭐뭐시다라고 하는 그것에는 각자가 오늘 지난주 오늘 작업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 아무거나 하셔도 되고요. 그 첫 문장을 중심으로 짧게 글을 쓸 거예요. 근데 그 글을 쓸 때 너무 멋있게 써야겠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오는 나에게 동네란 과일 바구니다. 나는 어디로부터 동네로 들어올 때쯤이면 어떻게 할까를 먼저 생각한다. 동네에 들어서면 집이 보인다. 걱정거리나 산만했던 잡생각은 없어지고 모든 것에 안도한다. 평안하다. 마치 과일 바구니 안에 사과, 복숭아, 포도 등등등 단맛도 신맛도 그리고 더불어 새콤달콤이랄까? 그래서 나의 동네는 과일밭. 나에게 골목이란 호기심이다. 골목에 어슬렁거리는 고양이처럼 말이다.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속에서 향기로움을 느낄 수 있다면 나른한 행복감에 빠졌다가도 내가 이러고 있어도 되는 건가? 아니면 무엇 할 수 있을까? 창밖을 한번 내다보자. 오늘도 여전히 무사한지 모두들 집, 골목, 나무, 바람, 일들. 나에게 마을이란 인큐베이터이다. 마을은 나를 키웠고 마을이란 공간 안에서 자랐다. 인큐베이터의 온도가 바뀌면 마을의 계절이 변한다. 인큐베이터 밖에 누군가 오면 밖을 바라본다. 나는 이곳에서 자라면서 오늘도 마을 안의 공기를 느낀다. 나에게 마을이란 지도이다. 그 마을이 어떤 지도로 바뀌는지 생각해본다. 나에게 꿈이란 나의 호흡과 같다. 꿈을 그리는 것은 나의 삶의 형태에서 비롯되는 것 같다. 책을 보거나 TV를 보면서 형상을 구체화하며 내 호흡과 맞춰 계획을 세우고 꿈을 살게 하면 저희가 1761번지 할머니 이야기를 중심으로 그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를 합쳐서 연극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1761번지 할머니 이야기 장면에서 내가 어느 부분이 끌리는지 그것들을 나누고 그걸 가지고 이제 장면을 만들면서 연극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할 거예요. 단순하게 할머니 이야기를 우리가 만드는 데 집중하지는 않을 거고요. 내 이야기와 할머니 이야기가 어떻게 만나는지